저는 뭐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임명에 관해 가지고는 어제 사실상 조금 대화를 나눴는데 윤 후보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전해 들었습니다. 그런데 뭐 김종인 위원장들과 잘 앞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 최종적인 선대위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윤석열 후보와 제가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성안된 것을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님과 최종적인 상의를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정치인이 무책임하게 던진 공약 때문에 사실 기업인들은 미래를 재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. 특히 주 4일제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사실상 생산성을 20%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공약에 가까운 것인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런 것에 대한 보관이 있어서 그런 공약을 낸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화이트 칼라 근로자 등 일부의 어쨌든 그 표를 얻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 정확히 우리가 캐물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저는 뭐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임명에 관해가지고는 어제 사실상 조금 대화를 나눴는데 윤 후보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전해 들었습니다. 그런데 뭐 김종인 위원장들과 잘 앞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 최종적인 선대위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윤석열 후보와 제가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성안된 것을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님과 최종적인 상의를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일은 좀 어렵다 보고요. 다만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또 윤 후보와 지금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당내 인사와 이견이 굉장히 적은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저희가 사무총장 문제 하나만 놓고 어제 다룬 것도 아니고요.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선대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의견들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사무총장 문제 포함해가지고 내일 최종적인 논의를 거칠 것입니다. 그걸 확정으로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